안녕하세요. 누리과정 해실이 오늘 한 번으로 총정리하는 그런 반입니다. 자, 개인지도까지 같이 겸한 반 오늘 이제 개강이고요. 오늘 하루 만에 딱 하루 만에 해실이하고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 운영사례집 이렇게 해서 놀이에 관해서 해설서 그 다음에 놀이에 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는 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은 경우에 이제 해설서 어떻게 공부하지? 어디까지 공부하지? 어디까지 깊이일지 막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완전히 이렇게 정리된 해설서가 완벽 정리된 그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실행 이해 자료집, 그다음에 이제 운영 사례집까지 전체적으로 놀이에 관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만에 정리가 가능한 그런 자료를 압축해서 일단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요. 제가 이제 설명도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항목별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개인 지도반까지 이제 진행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실이 놀이 운영 사례집 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해설 자료랑 같이. 그럼 그걸 풀어가지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하고 이제 날짜를 조율해가지고 개인 지도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반은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험이 그렇게 이제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상을 이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정리를 하지만 이제 맥락이 딱 머릿속에 서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시험을 안 보시는 선생님이시라 할지라도 내년에 준비하시는 선생님이시라 할지라도 하루 정도만에 쫙 정리해서 놀이에 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내년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올해 시험을 앞두신 선생님 또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께 해당이 되는 강의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수업은 하루 만에 끝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하루 만에 끝낸다는 거.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드릴 것 같으면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잖아요. 하루 만에 해설서,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그다음에 놀이 운영 사례집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해설서,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그 다음에 놀이 총정리, 운영 사례집까지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 한 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교시분.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쓰시고 이렇게 한 걸 보면은 이제 요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실 거니까요. 해설지도 물론 올려드리겠지만은 선생님들께서 답을 쓰신 거를 저에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의 답안지는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쓰신 내용을 보면 선생님이 지금 해실이 그 다음에 놀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오개념이 있구나, 어떤 부분은 제대로 이해가 되었구나,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보고 선생님들을 지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가지고 이게 실제 답안지 양식을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다가 답안지 양식에다가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의 눈높이 맞는 1:1 개인 지도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만에 정리를 하면 요게 이제 10월 4일 내일 오후 3시 이후에 강의가 업로드 될 겁니다. 그러면 수강 신청은 내일부터 10월 4일부터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요 강의는 자료는 전부 다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해설서,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더 추가해서 운영 사례집까지, 운영 사례집 핵심 암기장까지 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서,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플러스 운영 사례집 암기 자료까지 이렇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지 해설 자료 모범답안 드릴 겁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제가 먼저 권장해 드리기는 요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내용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실전처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60분 정도, 원래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AB 시험 시간 70분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 60분, 그렇죠? 60분 동안 응시를 하셔서 문제를 푼 다음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놀이 같은 거 나 정말 모르겠다 이러면
요 해설 자료를 조금씩만 보시고, 그죠? 아이, 그냥 백지를 보내주실 것 같으면 그, 첨삭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채워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그냥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마음이 좀, 난 그래도 절반 이상은 채워야 돼. 뭐 그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금 보셔도 괜찮은데, 대신에 저랑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개인지도 할 때, 그런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감안해가지고, 다음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걸 좀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지도를 이제 저한테 받아보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첨삭도 있지만 이후에 공부 방향을 제시해 드린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한 시험이 올해 시험을 보실 선생님들 같을 경우에는 시험이 지금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점점 줄어가겠죠. 이 강의를 들으실 때쯤 뭐 30일 놔두고 들으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실은 30일, 40일 이 정도 남았을 때는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 지도에 굉장히 중요한 점은 첨삭도 있지만은 제가 선생님들의 공부의 방향을 설정해 드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올해 안 보시고 내년에 보실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이제 올해, 그죠? 1년 전에 이제 공부의 방향을 정하면 그거는 더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되셨든 간에 답안을 써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첨삭을 받는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장점은 앞으로의 공부에 대한 계획이 설정된다는 거. 그게 정말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별히 요 과목은 이제 놀이에 관한 거, 해설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다 드러나죠. 우리는 지금 국가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임용 시험을 보시는데 국가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가 교육 과정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제가 보고 선생님들의 공부 방향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과목은 사실은 이제 해시리하고 운영 사례집까지 해가지고 막판 정리 코스인데, 막판 정리에도 유용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지금 시작하는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반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를 해시리하고 놀이들로만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는 것은 대학교수 출신이고, 또 출제위원들 출신이고,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전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멘붕을 느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그런 멘붕을 시험장에서 느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패키지로 쭉 공부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 연습을 1년 내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제 중요하잖아요. 저는 수험생 선생님들 다 모두 굉장히 같은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선생님들께는 제가 이제 굉장히 드릴만한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미 드렸어요. 패키지 선생님들도 근데 이제 해시리가 아직 나는 정리 안 됐는데 이러면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구나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시리를 아예 공부를 못하신 거예요.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놀이? 그게 뭐야? 뭐 이렇게, 그렇죠? 놀이로 된 문제는 아예 풀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정말 안 돼요. 그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강의는 진짜 놀이에 대해서 공부가 대부분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개설한 강의예요. 해설서하고 놀이 공부 안 돼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는 너무 큰 모험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논술도 다 해설서에서 나왔잖아요. 신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하고 들어갈래? 그런 선생님 모르겠는데 조금이라도 공부해보거나 좀 그거 지금 극복, 지금이라도 되거든요. 30일, 40일 요 상황에선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하고 들어가겠다 싶은 선생님들은 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험에도 반드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년이든 올해든 간에 내가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 왜냐? 국가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교사가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가 될 분들이
국가교육과정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절대 안 됩니다. 자, 1, 2차에 다 유용한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서, 놀이 실행 자료집, 놀이 이해 자료집에다가 놀이 운영 사례집까지 다 해서 하루 만에 총정리하는 반입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저한테 개인지도 1회를 받는 그런 반이고요. 사실 요 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놀이 보조 교사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도 수업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실이 이해 없이는 수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을 다 초청하고요. 자, 핵심 암기장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 난감한 게 해실이 운영 사례집 이만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걸 언제 다 보나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데 요거 핵심 암기장으로 아주 얇은 자료로 더구나 PDF로 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PDF 자료는 정말 이렇게 저렇게 변형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최종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문제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자, 요거 이제 선생님들께서 암기 사항하고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학교 시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해시리와 운영 사례집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줌에서 1:1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곳에 계시는 선생님이든지 간에 줌이 참 좋더라고요. 정말 옆에 앉아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현장에서 만나시는 것만큼 굉장히 생생한 그런 감동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자료들도 제가 또 드릴 수 있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송해 드리는 게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줌에서 1:1로 지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선쌤이 제공해 드리는 팁 요거 가지고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자, 요거 해시리와 놀이 총정리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서 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암기장으로 제가 쭉 강의를 할 거고요. 해설서,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운영 사례집 요렇게 해서 요거 간단간단하게 짧은 분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제 수업하고 자료를 보시고 나면 아, 해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딱 아시고 지금 하루 만에 요게 다 끝나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까지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때는 이제 개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오늘 요 해실이 운영 사례집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또 문제를 풀어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메일도 괜찮고요. 카페에다가 비댓으로 선생님들 전화번호나 뭐 이런 거 남겨주시면 또 제 전화번호도 드립니다. 아니면 비댓으로 지선쌤 전화번호 좀 주세요. 이러면 제가 전화번호 드려요. 그럼 그 전화번호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선생님들 거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만에 정리하는 해시리 운영 사례집. 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OT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